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신 성경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밤에 하나님 말씀 대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세요. 독자이셨어요. 근데 6.25 때 부모님을 모두 다 잃으셨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 굉장히 한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의지할 게 이제 없으니까 항상 술을 드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제게 참 은혜라는 게 이제 집이, 저는 교회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린 시절부터 놀았던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 사실 아버지의 모습이요 굉장히 불쌍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사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왔던 어린 시절 동네에서는 저는 참 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왜냐하면 사춘기 시절 이제 어느 곳에서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계신다면 연락이 오면 저를 가지고 가서 이제 모시고 오니까 이 모습이 보고 이제 어른들은 효자다 효자다 하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CCC라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NLTC 훈련,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한 번도 교회에 나오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던 이분이 종교는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있는 거지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지 때 전혀 교회 나가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와이프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며느리 체면 때문에 나가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좀 지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요즘 아버지 교회도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가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글쎄,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럼 성경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세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편하고
새벽에 나가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 생각나고 그냥 자녀들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 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약주도 어느 순간부터 드시질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한 지 한 6년이 돼가요. 근데 지금도 장례식 때의 기억이 나는데 참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아들로서 그래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삶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만큼 크나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 우리 이 말씀 본문을 정했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며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무엇하기 때문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멈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청년 시절에 보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언제 내가 연로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고 어렸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도 피부가 탱탱해서 온전한데 잠을 잘못 자고 나면 베개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아있을 정도로 탱탱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튼튼했던 이도 이제 힘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앞에 보세요. 없어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사라지는 게 영원하지 않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만큼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오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시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분명히 재림하실 걸 다시 오실 걸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재림의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 그렇죠. 당연하죠. 사실 이게 혼돈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구주라면 살아 역사하신 구주로 만났다면 그러면 저희 아버지 예를 들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나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야지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믿음이 뭐죠?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아니 믿음이 믿음이죠.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행함이에요. 단순히 율법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참 돌아보면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에 능통한지 몰라요. 우리의 겉모습을 딱 벗겨놓고 보면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딱 붙였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는다고 큰소리 쳐요.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도전이 오면 얼마나 교묘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순종의 부분들은 교묘하게 분리를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 결국 뭔가요? 순종이거든요. 순종이란 표현은 성경 곳곳에도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실 이 본문이 쓰여질 1세기는요, 사도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저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많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처럼 바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왜 바퀴가 안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동일해요. 여러분,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고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먼저 설교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더 살펴볼게요.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한국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3장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은 그리스도,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실제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 텐데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말씀도 더 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 한다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성도에게 분명히 고난이라는 걸 찾아올 텐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는가? 본문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무엇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누가 입는 거예요? 군인이 입는 거예요.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에도요, 이런 군인들이 준비, 빈틈없이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군대 용어예요. 의역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분명히 있을 텐데, 도전이 있을 텐데, 영적 전제를 치러야 될, 빈틈없이 준비해야 될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되는가?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 이미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이제 원에서 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냐면이라는 그 접속사로 쓰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는 명령의 근거예요. 이게 문장을요, 다시 이제 쉽게 의역을 해서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 문장은 좀 어색한데,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는 고난과 핍박이 넘쳐날 때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그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면 쉽게 얘기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논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해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너희 욕심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축약하면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무시받고 살아도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갑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고난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과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문제되는 게 고난이 문제일까요? 죄가 문제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죄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난도 문제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더,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고난 때 쉽게 죄의 얼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으셨어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의 내 죄 때문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편하고 즐거운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요. 그 마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이 설령 주님이 가셨던 길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겟세마네 동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무장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두 가지를 크게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정욕. 이 사람의 정욕은 3절에서 보니까
이방인의 뜻으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설명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솔직히 어떤 것을 생각해요? 나를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쉽게 우리는 이게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주체가 되면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제시한 것처럼 내 인생의 왕자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대어 엎드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받는 그 고통은요,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어떻게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고난, 인간의 입장,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분명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주기철 목사님의 자제분이 와서 간증을 한 적을 하는 것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데요, 제가 한편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대단하시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자제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이, 또 고문이 얼마나 심했던지 손톱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대요. 근데 다시 감옥에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 갇힐 수밖에 없어서 일본 순사들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기둥뿔을 잡고 펑펑 우시더래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이 단호하게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감옥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얼마 들어가지 않아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으로 유서를 이 사모님에게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아직도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내십니까? 반문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이 쉬울까요? 아니면 주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사모님도 대단하시잖아요.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형무소에서 1년 7개월의 형을 하시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손양호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빨리 출옥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우리 손 목사님 신앙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나긴 옥살이에 지칠 대로 지친 손 목사님께 막 개정을 하라고 하는데 개정의 뜻을 급여하지 않자 이제 종신형을 내렸어요. 그리고 형무소에서 마지막 순간 사모님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 손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일 우상에게 전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목사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 정향순 사모님이 당하는 고난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든 가나안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나를 내모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으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은혜를 붙들려면 명확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이방인의 모습들을, 사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음란한 것이고 정욕이고 또 술 취한 것이고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삶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들을 연구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의 뜻은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이게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네가 무슨 성자야?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래도 적당히 즐기며 살기 원하지 그렇게 얽매여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럼 계속해서 사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너희와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대조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 설명 열거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름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름질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때를 지어서 달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리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름질의 주체는 때를 이어서 지어가는 이 그룹의 주체는 뭐냐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때를 지어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별종이에요. 그러니까 비방하죠. 여러분, 때로는 미쳤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요, 예수께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요즘은 매니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옛날엔 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 몰입하려면요, 그것에 정말 그것에 미쳐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생명을 내건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미쳐 있어야 어떤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능력도 발휘하실 거잖아요. 요즘은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옛날 추억하면서 그래요. 그때는 기도하고 어떤 능력도 발휘하고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신데 요즘 우리가 능력을 못 발휘할까요? 안 미치려고 하니까요. 분명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에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간 많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영도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신촌에 있는 신영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사역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11년하고 이제 1개월 좀 넘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횟수로 12년을 사역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초등부부터 맡았으니까요. 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약속했던 게 결혼할 때까지 있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못 지켰지만 대학부가 되고 이제 군대 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임하고 났을 때 군대에 있는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만두고 가신다면서요. 휴가 나오면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사택이 바로 교회 입구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친구들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택에 와서 놀고 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군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고 힘들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소식을 듣기 며칠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밤에 그때 다른 일하고 바빠서 사실 이 친구 전화를 나중에 통화하자고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문상을 하면서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마음 한편 너무 아픈 거예요. 전화 받지 못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이러고도 내가 목사니. 여러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요. 끝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내려놓고 그 전화를 받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당장에 우리 부활주일날 주님 재림하신다면 지금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근신함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던 주일학교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000년이 흘렀고 지금에도 그러기라 하면 그럼 주님 언제 오세요? 사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요 3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구절만 기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300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로 저 성경을 창세기를 펴서 살펴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든 삶의 고난으로 힘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도 고통도 질병도 분명히 찾아올 텐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우리 삶을 집어삼킬 때도 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는데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어려움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답은 하나잖아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요 그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삶이 어려우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혼란스러우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깨어서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히 말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말세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사랑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쓰여질 당시 매일 핍박 속에서요 성도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동굴로 숨어들어서 어쩌면 습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버텼어요. 그때 버틸 때 힘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사실 이야기할 때 눈으로 많이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 눈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눈빛으로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것까지냐면 허다한 죄를 덮기까지. 요한 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 분명히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지만 그 사랑의 결실은요 결국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명령하신 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8절도 보세요. 서로 사랑해라. 9절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서도 선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신 영적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허다한 죄를 덮기까지요. 다시 말해서 잘못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더 대접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선한 청기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설명할 게 많지만 1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봉사는요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사명이 다르지만 은혜가 다 다르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럴 때 11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받으신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만일 누구에게 말하려면 누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적인 은사를 사용하든 물질적인 은사를 사용하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겐 니나 산델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를 엄청 따랐어요. 근데 이 딸과 보트 여행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딸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너무 몇날 며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차츰차츰 만지시고 회복시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씨를 한 편 쳐서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송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한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즐거움,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 새겨져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뭐가 그리 대수로워요?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분명히 힘들지만 힘들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도전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신 말씀 따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주신 은사에 따라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섬기다가 마침내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물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묵상하며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